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Hi, what's up?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 우리 구독자님들 겨울 코디를 한번 둘러볼 거예요. 다들 이렇게 멋부리고 데이트 나가는 거 아니지? 어쩔 TV. 날씨도 추운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입고 다니나 제가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 겨울 코디 보러 가실까요? 아! 에이, 떨어졌어. Stalkers. 옷 입은 거 보고 설레면 오빠 아니야? 오빠! 캐주얼이 대세였던 요즘 이렇게 깔끔한 직장인 느낌의 옷 보면 설레긴 해. 셔츠에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의 슬림 타이로 포멀한 느낌 딱 주니까 으름이 넘치잖아. 근데 헤이, 셔츠 좀 확대 좀 해봐. 나 어깨 좀 늘려봐. 이거 우리 셔츠잖아. 이렇게 예쁘게 입어주시면 제가 또 다음 봄에 또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셔츠에 경량 패딩이 막 아재스럽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어떤 경량 패딩을 얻냐가 중요한 거야. 보온성도 챙기면서 얼마나 예뻐. 이런 신입이라면 내가 일 다 해줄게. 아니요, 제가 이직하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나 갈게. 지금까지 키민 이저씨고요. 제가 바로 본체였습니다, 여러분들. Stalkers. 이렇게 웃는 사진 올리면 반칙이야. 코트는 아무래도 좀 깔끔 담백하면서 남성미 넘치면서 포멀한 스타일인데 이너로 모크넨 니트 선택 좋아요. 근데 내가 만약 이 친구의 공격력을 조금 레벨업 시켜준다면 이너 니트 그레이 톤을 조금 더 어둡게 가져가 줄 것 같아. 차콜 톤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갬성 한 스푼을 얹자면 목폴라 나도 불편한 거 알아. 하지만 좀 쭈글쭈글하면서 막 턱선이 보일랑말랑하는 그 목폴라 알지? 그거 은근 설레더라. 아니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웃는 미소나 이제 머리 스타일이나 공격성이 되게 짙은 친구가 아니에요. 남성미 넘치는 코디를 했지만 이렇게 얼굴까지 보면 귀엽잖아. Stalkers. 아이씨, 쭈니터는 나르시스트야. 뭐야, 지가 기획한 콘텐츠에는 꼭 자기를 넣어. 근데 얘는 좀 포인트를 줄 줄 아는 스타일. 짬이 좀 차서 또 예쁘게 사진 찍으려고 햇빛까지 받아가면서. 아이씨, 이 룩에서는 레드로 포인트 컬러를 활용해줬는데 이렇게 액세서리를 활용해서 컬러를 부담스럽지 않게 활용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그런 룩이네요. 전체적인 그레이 톤온톤 룩으로 우아하면서 분을 나대 거기에 레드가 부담스럽지 않게 슬림한 목도리 연출을 했네. 요런 포인트 컬러 활용 룩은 만약에 제 친구가 야, 주변에 남자 소개시켜줄 만한 애 없냐? 할 때 요런 사진 보내면 딱 좋을 느낌. 아, 근데 제가 얘를 좀 알거든요. 이날 딱 데이트 각이었어. 아이씨. Stalkers. Yes! 블랙 그레이 코트가 아닌 분이 계셨네요. 제가 사실 카멜 코트를 진짜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부드러운 카푸치노, 라떼, 코코아 그런 게 떠오르는 남친 룩이잖아. 좋다. 카멜 코트를 갖고 계신 김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코디 하나를 추천드리자면 팽지 데님의 크림 컬러 케이블 니트여야 돼. 거기 카멜 코트 하면 진짜 클래식하면서도 포근 따뜻한 남친 룩으로 최고니까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이것도 저렇게 웃어주면 녹지도가. Stalkers.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30대에도 떡볶이 코트 입어도 될까요? 아니, 나이가 뭐가 상관이야. 우리 호시스님, 동년배야. 하이 친구. 더플 커트 너무 잘 어울리잖아. 컬러 조합도 카키 브라운에 네이비에 중청 데님까지. 셔츠를 레이어링 해주면서 안경까지 써주시고 그냥 액세서리 조미료템도 활용을 잘 해주시는 것 같네요. 스웨이드 부츠까지 진짜 제 취향인데요. 이 룩은 10대, 20대, 30대 상관없이 좀 캐주얼한 느낌의 데이트 룩으로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룩이 제가 상상하는 사랑스러운 너드남 느낌. 혹시 쇼핑백 들고 계신데 그거 여자친구분 선물. 나만 없지 그래. Stalkers. 겨울 되니까 대학생분들 과잠 진짜 많이 입더라. 근데 그게 부럽더라. 그래서 보여드리는 캐주얼한 겨울 바시티 룩입니다. 이게 또 대학생분들 눈엔 에이, 과잠에 후드 뭐 이게. 얘들아, 이 나이 되니까 너무 예뻐 보여. 과잠이라 인식하지 말고 바시티 자켓, 요 디자인 자체는 클래식한 아이템이고 계속해서 돌아오는 트렌디한 아이템이니까 캐주얼하게 겨울에도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에 좀 더 날씨가 추워졌으면 좀 더 캐주얼한 분위기가 풍기는 뭐 스트라이프 목도리 같은 거 매주면 내가 그렇게 입을 거야. Stalkers. 요 룩은 패딩 코디 참고하기 딱 좋은 룩인 것 같아요. 패딩이 따뜻하다고 해서 안에 또 막 갑자기 반팔, 얇은 긴팔 이런 거 입으면은 나가가지고 벗었을 때 좀 자기야 오늘 날씨가 좋다. 더우니까 패딩 좀 벗을게. 좀 그래. 셔츠 니트랑 레이어링 했는데 그 셔츠 빼꼼 그 느낌도 좋고 전체적으로 그레이 베이지 톤도 이제 잘 어우러져서 예쁜 코디. 이분은 아시는 거야. 패딩을 벗었을 때도 예뻐야 되거든. Stalkers. 미안한데 이분은 이거 먼저 보여줘도 돼? 아 진짜 미쳤어.
장갑과 머플러가 포인트가 되는 겨울 코디인데 얼굴 가리시려고 캡을 쓰신 것 같아요. 캡 없어서도 예쁠 코디일 것 같아. 슈집자랑 겨울 코트 커플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 제가 이 후기글을 정말 엄마 미소를 머금고 되게 재밌게 봤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무채색 컬러에 벌키한 목도리 그리고 손모아 장갑까지 너무 귀여워. 우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 배너 한번 부활시킬까요? 스토커즈. 겨울엔 힙한 코디하기 굉장히 좋죠. 오버한 사이즈 레이어링하기 딱 좋잖아. 후드 티셔츠에 책 티셔츠 이제 묶어서 레이어링하는 거 저도 저거 진짜 많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헐렁헐렁하니 예쁘고 신발이 굉장히 독특해서 눈에 가는 코디였어요. 근데 안 춥니? 요런 룩에 이왕 힙하고 글로시한 패딩 좀 크게 걸쳐주고 비니 같은 거 해주면 뭔가 거칠어 보이지만 속은 촉촉할 것 같은 겉파속촉남 스토커즈. 가볍게 따라하기 좋을 힙한 코디 입문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패딩에 힙한 느낌 물씬 풍기는 와이드하고 워싱 잘 먹으면 데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입은 옷 정보를 보다가 빵 터졌어. 다이소 신발. 아 패딩 신발 귀엽다 보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대대수로 따스프 좋다는 피드백까지. 저 당장 다이소 달려갑니다. 스토커즈. 저랑 좀 비슷하신 분. 여름엔 시커멓게, 겨울엔 새하얗게. 우리 좀 통한다? 그런데 이 데일리 룩을 보고 제가 했던 건 저 글로시한 크림색, 오묘한 색감의 패딩 예쁜데? 그리고 곰발 같은 신발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힙한 패딩 룩은 바지 하나만 포인트 줘도 괜찮은데 캡이랑 모자까지 찐 사진 포즈까지 보고 배워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진짜 개추운 날 새하얗게 입고 나가봐. 그럼 내가 한 마리의 백곰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돌고 뭔가 그 새하얀 느낌이 만족감을 줘.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겨울 코디를 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코트부터 패딩까지 다양하게 두루두루 입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데일리 룩을 이렇게 훔쳐보는 아니지! 나 당당하게 볼 거예요. 당당하게 보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주 만족스러워.